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Hello, my name is Grace. 네, 오늘 제가 성경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Today I will read the Bible to you. 네, 제목은 The Big Picnic. The Big Picnic이라는 이야기예요. The story title is The Big Picnic. Jesus had finished teaching. Everyone was hungry. Send them away to buy food, his disciples said. But Jesus wanted to show the people that they could trust God. 뭐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들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다 뭐지? 먹을 거를 사오라고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잠시만요. 아니다. 'Don't you feed them?' Jesus asked. 'It would take a year's wages to buy bread for them all,' his disciples cried. 'How much food do you have?' asked Jesus. 네. 예수님이 말했어요. 왜 너네들은 사람들을 안 먹이냐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껐어. 고마워. 네, 연세가 꺼졌네요. 네.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몇 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네들 얼마큼 밥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저기에 한 아이가 있네요. 'There is a boy here,' said Andrew, 'who has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little fish.' Jesus smiled. 'Perfect. Tell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ass.'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너기 모두 다 앉히라고 했어요. 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어떤 제자가 여기 도시락을 갖고 있는 아이다가 있다고 말했어요.
산소예요? 죄송해요. 이걸 중요한 부분은 빨리 넣어줄게요. 그 중요한 부분은 안 말씀드렸네요. 그 아이는 별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빵, 아니, 잠깐만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밖에 없었어요. Did Jesus want to send the hungry crowd away to buy food? 아니죠. 예수님은 잘못 눌렀다. 답은 맞게 말했는데 잘못 눌렀네요. So the people sat down all over the mountainside. Jesus thanked God for the bread and the fish. Then he broke them into pieces for his disciples to hand out. 모두 다 그래서 잔디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지? 빵을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빵이 많아졌어요. 물고기도 많아졌어요. 모두 다 신기하고 있죠. 봐봐, 이제 너희 갑자기 바구니 안에 빵이 가득 찼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빵이 가득 찼더니 물고기도 8마리가 됐어요. 네, 엄청 놀라워요. Jesus' disciples passed out bread and fish to the whole crowd. There were 5,000 men and lots of women and children, too. Everyone ate as much as they wanted. 한 남자로서 이게 먹을 것이 엄청 충분했어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어요. 하고 12바구니에 잘못 말했네요. 남은 게 12바구니 다 줬어요. 하고 모두 다 아니 그 말은 좀 이따가 해야 됐었는데 엄청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고 잠시만요. 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네, 여기 나이피산 솔로몬 이즈 본이라는 다이아몬드예요. 여기 반대도 있어요. Jesus performed a miracle with a blank and fed 5,000 men and lots of women and children. 겨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죠. 네, 하고 남자들만 세서 5천 명이었어요. 엄청 많죠. 한 4명의 가족이라고 치면 5명 되면? 한 가족이 4명 정도 있다고 치면 한 많이 먹어야 돼요. 2만 명 정도 있겠죠?
5,000명이니까, 응, 여자들 곱하기. 있는 한 완전 많았어. 여자들은 할 수가 없어. 여자들은 근데 하 옛날에. 하피면 잘 모르겠어. 여자들은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남자 수만 나와 있죠. Afterwards, the disciples gathered up the leftovers. There were 12 baskets full, from just 5 loaves and 2 fish. The people knew they could trust God to care for them.그 사람들은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빨리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요. 하고 아까는 그말 취소 안 했, 했네요.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놔둬. 책상에다가 놔둬. 12바구니 엄청 많이 남은 거죠. 12바구니라. Jesus showed the people that they could trust God to care for them. True or false? True. 맞아요. 그럼 인사하지, 인사. 너기도 축제. 이렇게 제가 만들었대요. 우선 사진을 찍어놔야겠어요. 네, 제가 액티비티 자체 하겠습니다. 우선 배불리 먹은 걸로 할게요. 저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불리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놓고 이 여기 바구니들을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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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버렸네요, 스티커를. 여기 이렇게.
뭐지? 이러면 다 이렇게 된다요? 와, 진짜 많지 않아? 전 연수에 있어요. 연수가 안 보이네요? 예스가 진짜 배불리 먹었네요. 근데 여기 있던 큰 새는 뭐지? 원래 안 큰데. 그러게. 와, 새야. 새가 이 음식들 먹으려고 하나? 새를 그냥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래야지 될 것 같아요. 많이 했나 봐요. 어떡해. 진짜 맛이 했네. 저 귀여. 연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이. 이게 근데 12반이구나? 12반이에요? 아, 훨씬 낫겠죠.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다 들었을까요? 아, 저기요. 이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 아티키 다 들었을까? 궁금하네. 아! 저기 삼선인가요?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다 들었나요? 삼선인가요? 궁금하네요. 저기요, 제 말 좀 따라하지 마실래요? 알겠어요. 와, 진짜 맞다. 근데 이거 12반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운다. 네, 감자야! 뭐 더 꾸밀 게 없을까요? 이건 뭐지? 너무 작네. 여기 숨어 있는 뼈다귀 있다. 배도 얼굴을. 제가 성경 이야기 중에 한 개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근데 왜 사진에는 스티커에는 왜 이렇게 크나요? 크게 보여야죠. 물고기 죽은 거 있다. 빵이 크네. 빵 엄청 크네요. 빵이 먹을 수 있을까? 얘 대왕빵 같은데요? 너 이제 빨리 해. 이 표정은 빼겠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빅 피크닉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